네, 갑자기 진짜 오랜만에 뮤즈 앨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뮤즈 진짜 참 깔끔하면서 독창적이고 뭐가 우주적인데 되게 들어보면 또 심플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게 많은 효과를 준 것 같은 사운드인데 또 엄청 직관적이고 심플한 느낌이 공존하는 진짜 참 신기한 사운드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한 줄 평이 뭐가 나왔었냐면 예전에 했을 때 화장빨인 줄 알았더니 쌩얼미이다. 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엄청나게 덧칠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뭔가 관통하는 그 심플함이 꼭 네. 있는 그래서 뮤즈의 음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네, 그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저희가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싶을 정도로 15, 16, 17, 18, 19, 6년 전이죠? 네, 네 횟수로는 지금 6년째고요. 만으로 5년이 됐어요. 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6월이었으니까 지금 만으로 5년 1개월이 됐네요. 네. 네, 뮤즈 그때는 저희가 애초에 점오가 없던 시절에 네. 네, 점수 체계로 8점, 9점이 나왔었고요. 선생님은 화끈했던 이펙터들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화장빨인 줄 알았더니 쌩얼미이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5년이 지났는데 1년에 만원도 안 올랐어요. 지금 그때 65만 1000원이었던 기타가 지금 69만 9000원이니까 네, 4만 8000원 올랐네요. 네, 그리고 그때는 콜트 로고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네, 랜슨 기타 워크와 공동 개발한 것은 똑같으나 지금은 네. 랜슨이 붙어서 나와서 그 약간 그 콜트의 시그니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한테는 뭐, 네, 뭐 피해갈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 콜트 로고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콜트와 맨슨 기타웍스의 공동 개발이기는 하지만 이게, 콜트가 네. 여기 뒤에만 있다. 예. 네. 콜트 곱하기 맨슨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게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 험싱 네. 싱글 하나 험버커 하나 네.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험홈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핑거보드가 이제 뭐 목재 수급의 그 5년 전과 지금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네. 네, 인디언 로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로즈우드였고요.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심플해요 기타가. 바로 네 스펙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뮤즈의 노래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다. 네, 69만 9천 원.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3.37kg. 43mm 두께, 75mm,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에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넥입니다. 콜트 스태걸드 락킹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판에 인디언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오. 지판 공률 반주름이 혼합공률이에요. 12에서 16인치로 가는 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네, 지판공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픽업은 맨슨의 험버커 픽업 세트 험험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랑 킬 스위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풀리 어저스터블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기타를 살펴봤고 이게 다입니다. 네,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자, 팬더 트윈이블 보고요. 엄청 우렁차네요. 채셨겠죠 이제 이 소리 이런 단단한 소리가 이펙트 진짜 잘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부스트 걸리는 예, 느낌 약간 먹죠. 네 예, 민감하고 막. 네. 마샬에서도 이렇게 단단하네요. 쌍홈. 그러게요. 마샬에서 힘이 별로 안 풀리는. 네. 보통 마샬한테 기타가 지잖아요. 네, 마샬을 딱 하면은 네 마샬 소리가 많이 나는데 기타 소리가
자기 주장이 강한 드라이브 A. 오, 팬더 이거 봐. 뭐를 안 걸어도 이렇게 걸린 거 같지? 그러니까요. 그냥 뛰겠습니다. 오, 이렇게 와우 반밟은 소리 나죠? 네,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기타.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톤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퀄리티 좋은 게인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뮤즈 게인톤. 네, 게인량도 예. 상당히 많은데 약간 그 진짜 살짝 뭔가 모듈레이션 걸린 것 같은 예. 그 독특한 느낌의 예. 게인톤이 예.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메이킹을 해보는데 뭐 이따가 게인에서도 뭐 코러스도 밟고 뭐 와우도 한 반쯤 밟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자, 지금 리벌브를 좀 넣고 딜레이를 좀. 자, 지금 후렌젤 넣어봤습니다. 신기한 사운드들이 바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기타에서 일단 신기한 사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독특한 감성의 그런 그 게인 톤이기는 네. 해요. 굉장히 하이 게인이 잘 먹긴 잘 먹는데 그냥 먹었다기보다 약간 뭔가 페이저나 플랜저가 네, 따라 들어가서 살짝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독특합니다. 되게 네.
네, 특이한 톤 잘 모니터해봤습니다. 좋네 이거.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화끈한 이펙트 톤 연구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냥 기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타 자체에서 네. 그 어떤 독특한 감성을 꽤 네.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드락에 가까운 그런 하이 게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그런 뭔가 딱 전형적인 게인 톤이 아니고 그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페이즈 걸린 소리 페이즈, 뭔가... 페이저인데 이렇게 페이징 없는 페이저 소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참 되게 그 사운드 영역이 되게 독특합니다 휑휑휑하다 그래도 네. 아, 아, 참 희한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런 공간계들을 딱 걸었을 때 바로바로 그 우주적인 사운드가 딱 나오는 그렇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복잡한 사운드. 네. 저는 벨람 소리가 다 나오네. 벨람 소리가 나오네. 네. 어, 이 사람 벨람 소리를 다 쓰네. 아, 벨람 소리를 아주 그냥 네. 다 쓰고 있어요. 69만 9천 원이면 참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싸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독특한 세계관의 기타. 자, 몇 대 몇?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걸맞는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또 요 콜트 로고 없이 맨슨 로고 들어간 거를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킬 스위치와 여러 가지 그 옛날보다 훨씬 더 험험으로 가면서 사운드의 힘이라든가 그 밀고 나오는 그 네, 게인 양 자체가 조금 더 피지컬이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만 원도 안 오른 가격. 네, 요게 아주 뭐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의 뭐 제자리나 다름없는 그 정도의 가격 정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득점의 주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저희가 다음번에 매튜 벨럼이 시그니처 5년 후에 하게 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MBM1 모델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팬더 네, USA 70주년 또 기념 모델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브랜드의 좋은 기타들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